오늘도 바깥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.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.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.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수원이 15도가 예상됩니다.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궁금하실 텐데요.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반짝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. 수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. 오늘 하늘은 맑은 가운데 모처럼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. 한낮 최고 기온은 수원이 15도, 용인이 14도로 어제에 비해 3~4도가량 낮겠습니다.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는데요.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쌀쌀해진 날씨에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기 쉬운 때인데요. 이럴 때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생강차를 마시면 혈액순환도 원활히 해주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위장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틈틈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.